자, 그러면 오늘 수요일 저녁 심층 인터뷰 시간에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선임연구원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현수 연구원님께서는 주로 화학? 제가 이제 배터리. 네, 이제 테크 쪽에서 배터리 쪽을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쪽을 주로 네. 이제 전문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했던 업종이 또 배터리입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맞습니다. 만들고 있는 데가 삼성 SDI, LG화학,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네. 세 회사가 이제 메이저 회사고 맞습니다. 수많은 부품사, 뭐 장비회사, 소재 회사 뭐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다른 이야기들 쭉 또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굉장히 가격이 많이 출렁거린 LG화학. 네. 요거는 그 중국에서 뭐 불났다 화재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겁니까? 그 뉴스가 처음 나왔던 거는 오늘은 아니라서 네. 오늘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외국계 증권사인 크레딧 스위스에서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요? 네네. 그게 좀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고요. LG화학이 아니면 배터리 업체들 다? LG화학에 대해서요. 왜요? 이제 논리는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닌데요. 네. 이 작년에 그 LG화학 물적 분할할 때 저희 뭐 전화 연결도 해서 프로님과 급하게 말씀 나누고 예.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하반기 중에 분할 상장을 할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네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 LG화학 입장에서는 항상 이 얘기가 나왔던 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즉 이제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뭐 못해도 70%는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는 해놨었잖아요. 네. 다만 이제 그렇다라고 해도 뭐 항상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지분 가치를 시총에 다 오롯이 녹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논리가 이번 이제 투자 의견 하향의 핵심 논리였고요. 뭐 새로운 논리는 아닙니다만 외국계 네. 증권사들은 한번 이렇게 나오면 수급이 네. 크게 움직이기는 해요. 그게 좀 오늘 하락에 예,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 이제 그 정말 한 8개월 이상 된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네 맞습니다. 네. 근데도 지금 그 보고서의 핵심 논리를 그걸로 들면서 하향 조정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 앞부분 네. 이제 그 박현상 차장님 말씀 주시는 것도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네. 이 딱 그날의 주가 흐름이 딱 그날만의 새로운 이슈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모든 주식 시장이 그렇듯이요. 마찬가지로 배터리 쪽도 지금 그동안 이제 LG화학이 또 화학 쪽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상장일이 조금 더 가까워 오다 보니까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를 이제부터는 좀 반영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그쪽에서는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LG화학이 오늘 좀 많이 빠졌고 그러면 당분간 혹은 뭐 그 분할할 때까지는 올라갈 걸 기대하면 좀 어렵겠군요. 사실 뭐 수급적으로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러니까 LG화학은 굉장히 좋은 회사하고 시총도 굉장히 커갈 회사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이제 분할 전까지 분명히 이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수급적으로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뭐 하나하나 또 이따 말씀해 네. 주시겠습니다만 그 네. 결국 이제 LG화학이 나름 또 제 큰형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LG화학이 이렇게 되면 다른 배터리 회사들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두워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LG화학이 이렇게 좀 안 좋으니까 오히려 다른 친구들은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좀 부진한 흐름을 만들어낸 논리, 즉 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논리 때문만의 LG화학이 이렇게 크게 빠진 거라면 네? 사실 다른 쪽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LG에너지솔루션은 굉장히 좋은 회사고 시가총액 뭐 80조, 100조까지 갈 텐데 네. 다만 이제 LG화학은 지주회사니까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된다는 논리였기 때문에 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서 고밸류를 받으면 사실 뭐 SDI, SK이노베이션에는 사실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그 뭐 기업 분석을 하는 쪽이니까 수급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인센티브가 깊지는 않습니다만 이 배터리 섹터의 대해서 기관들이 배터리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사겠다라고 하는 그 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텐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80조, 뭐 100조 이렇게 이제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수급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몰릴 가능성은 좀 있어요. 어느 정도 사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좀 수급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네. 혹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을 보는 시각이 해외에서 약간 좀 전보다 기대감이 낮아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기대감이 높아져 있어서 주가가 안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대표적으로 이번 4월 전기차 판매 데이터 이후에 주가 흐름이 그런 네.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3월에 미국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YY로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서 300% 정도 증가를 했고 네. 이제 유럽이 국가별로 보면 한 400% 이상 증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 기저 효과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폭이었습니다. 네. 3월에도 100% 이상씩 성장을 했고요. 근데 이제는 전기차 많이 팔린다고 주가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를 복기를 해 보면 네. 코로나 이후에 5월 6월에 유럽이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YY 100% 이상이 나오면서 네. 주가가 그거에 반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전기차 많이 팔려도 반응을 안 하고요. 그 말은 뭐냐면 작년에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전기차도 같이 안 팔릴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어서 전기차 판매에 대한 눈높이가 좀 낮아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주가 반응하는 것으로 연결이 됐었던 네, 것인데요.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차 판매에 대한 눈높이가 YY로 최소 40에서 50% 이상 증가할 거다라는 눈높이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제 전기차 많이 팔리는 것 혹은 이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된다 이런 이슈들 즉 Q의 성장을 가져오는 이슈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이슈들에는 지금 뭐 크게 이제 주가가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저 배터리 쪽은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만 보자면 네. 뭐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썩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은 당분간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계속 저희 이제 저희 하우스에서는 리포트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올해는 Q보다 C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C?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의 실적을 구성하는 요소, 그러니까 매출 그리고 이제 이익을 결정하는 요소가 Q, P, C잖아요. 그러니까 물량 네. 그리고 가격과 원가 요걸 가지고 원가, 이제 원가 네, 네. 이제 최종적인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Q의 성장은 이제 변수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배터리 섹터만의 고유의 특징은 수요의 피크아웃 우려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계속 늘어난다. 그렇죠. 지금 네. 뭐 저희가 뭐 제가 디스플레이 섹터도 보고 뭐 기타 이제 예, 뭐 OLED나 관련 이런 소재주들도 보는데 저희 항상 이슈가 뭐냐면 1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네. 근데 뭐 화학도 마찬가지고 저희 테크 쪽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안 가는 게 지금 피크다라는 거잖아요. 올해 하반기 내년에 피크아웃 한다라는. 네. 근데 이제 배터리 섹터는 그 적어도 이게 전기차가 다시 거꾸로 갈 가능성 굉장히 낮죠. 전기차 침체 아직 4%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 내후년 실적을 당겨오면서 이제 Q의 성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가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대형주들의 국한에서 보면 소재주들은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만 대형주들은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 아직 적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돈을 벌어갈 거다. 즉 이제 마진이 조금씩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네. 지난해 4분기 때 전기차 화재 사고 나면서 이게 미스가 났었거든요. 그때 흑자 전환하기로 했다가.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부분을 이제 해소시켜줘야 돼요. 이 전기차 산업이 커가고 배터리 산업이 성장을 하는데 네.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산업이냐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원가 관리 그리고 특히 이 전기차 화재 사고라든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ESS 때문에 LG화학이 이번에 이제 충당금 설정하는 것처럼 네. 이런 이제 돌발적인 비용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부문, 이 중대형 전지 배터리 부문에서 흑자 전환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게 향후 주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저희는 일단 2분기에서 3분기 중에는 SDI부터는 그걸 좀 보여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나 3분기.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더라도 네. 이게 주가가 막 이렇게 작년이나 뭐처럼 이렇게 막 쭉쭉 이거는 조금 어려운. 저 작년에 대형주들이 3배 갔거든요. 예. 뭐 SDI, LG화학이 절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절대 그렇게는 안 네. 되고 네. 약간 뭐 업사이드는 뭐 저희가 뭐 12월 포워드로 네. 봤을 때는 업사이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은 다들 비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하반기 전망 쓸 때도 리포트에 탑픽으로 썼던 종목들을 네.
이 어차피 다 비싼데 추가적인 증설을 통해서 22년이나 23년에 실적 눈높이가 높아진 업체들 그러면 이제 가격 부담이 다시 좀 해소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 위주로 좀 좁혀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런 업체들은 이제 중소형주들이니까 저희 뭐 리포트 보시면 많이들 회자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자라는 생각이죠. 아, 만약에 이 업종 쪽에 투자를 하신다면 그 빅3 큰 형님들은 아니군요. 상대적으로 소재주의 업사이드가 더 크다. 네. 소재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어떤 회사들이죠? 저희가 이제 발간된 리포트 기준으로 예, 네. 하반기 전망 자료를 쓸 때 탑픽은 LNF하고 솔루스 첨단 소재였고요. 두 개가 이제 탑픽이었고 두 개 업체는 이제 최근 LNF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추가 증설이 좀 더 있었고요. 네.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지난해 말에 유증하면서 추가 증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가격 매력이 좀 생겼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요 업체들이 최근에 나름대로는 주가가 제일 좋았기도 했고요. 네. 아, 그 친구들을 네. 조금 탑픽으로 보셨었고. 네. 그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네. 배터리도 아마 미국 쪽에 많이 투자를 좀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규모라든지 그 뭐 언제까지 한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그냥 선언적 의미 정도였습니까? 이게 이제 기한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미 요 정상회담 전부터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각각의 파트너인 포드 그리고 이제 GM과 스케줄을 어느 정도 이제 확정하고 발표를 했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상당 부분 그래도 금액 정도는 구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먼저 움직였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네.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GM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GM이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대수 기준으로 보면 한 5에서 6위권 정도 회사고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존의 초기 공장은 한 3조 원 정도 투자를 발표했던 바가 있고요. 그 3조 원이면은 이제 배터리 캐파 기준으로 보면 한 30기가 정도 되거든요. 30기가.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자동차 대수로 환산해야 좀 감이 오실 텐데 네. 보통 한 10기가에 15만 대에서 20만 대 정도 봅니다. 그래서 한 4,50만 대 정도, 그러니까 50만 대 정도 되는 분량을 대응할 수 있는 네. 배터리 공장을 이미 이제 설립을 먼저 해왔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요 정상회담 직전에 추가 3조 공장 투자 발표를 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기존 3조 플러스 3조예요? 네, 추가 3조요. 6조예요? 네, 총 6조.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네. LG와 이제 GM하고 네. 브랜드는 얼티엄셀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JV를 설립을 했는데 네. 거기가 이제 총 6조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전기차 대수로 환산을 하면은 대략 한 뭐 100만 대 정도 대응 네. 가능한 이제 캐파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예, 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이번에 근데 확실히 좀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한참 전부터 초기 한 3조 정도의 투자는 진행을 해왔었고요. 조지아주에. 그것 때문에 그때 이제 포드나 폭스바겐이 요 소송 이제 잘 좀 마무리되게끔 해달라 막 탄원서도 보내고 막 그랬었는데. 네네네. 어쨌든 이제 초기 3조 투자를 해왔었고 여기도 역시 정상회담 직전에 포드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이제 JV 설립 발표를 했었죠. 아, 블루 뭐 네, 블루 오벌. 오벌인가? 네. 그게 이제 총 6조 투자 발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초기 3조 그리고 추가 6조 해서 지금 이제 총 9조 투자를 발표했죠. 근데 이제 SK포드 이거는 6조라는 게 그 합쳐서 6조인 거죠? 어떤 포드랑 SK랑 합쳐서 6조. 맞습니다. 예, 같이 합쳐서요. 예. 앞에 3조는 SK이노베이션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폭스바겐에게도 공급을 하는 공장입니다. 네, 네, 네. 총 9조 정도고 전기차 대수로 보면 이제 100만 대가 좀 넘어갈 야, 거예요. 세게 가네요. 확실히 SK이노베이션은 좀 더 미국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네. 예. 그럼 이게 이제 언제부터 얘는 생산해서 언제부터 저 돈 버는 거예요? 일단 초기 미국 공장은 22년 이 하반기쯤부터 돌아갈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캐파 스케줄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유되지는 않는데 뭐 최대한 빨리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5년에는 이 역내 생산 의무화 비중, 그러니까 미국이 이 쉽게 말해서 전기차 미국 내에서 판매하려면 핵심 네. 부품 서플라이 체인의 지금은 60%인데 한 75%까지는 역내에서 생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거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속도를 높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새로 공장을 지으면 네. SK든 뭐 LG든 워낙 이제 기술들이 좋으니까 네.
뭐 결국 수율 싸움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새로 공장을 지었을 때 어쨌든 우리는 기술력이 있고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이제 잘 할 거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 나오는 수율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서 초기부터 바로 이렇게 뽑아져 나오는 건지 아니면 아무리 뭐 기술이 어쩌고 해도 거기 새로 세팅해갖고 수율 뽑는 데는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지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배터 그러니까 방금 질문 주신 대로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이미 돈을 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질문을 주셨을 텐데 국내에서도 전기차 배터리를 아직 돈 못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지하는 업체들은 다 소형 전지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파우치 전지나 아니면 전동 공구에 들어가는 원통형 전지 요게 이제 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10% 초반 좋을 때는 뭐 중반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요 정도면 굉장히 좋죠. 근데 이 전기차 배터리는 사실 물량도 굉장히 그동안 적었고요. 규모의 경제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고 그리고 워낙 이 이제 조건이 상대적으로 좀 가혹하기 때문에 수율 맞추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BEP까지 온 거거든요. 이제 손익분기점까지. 근데 이제 물량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국면에서 감가상각비도 좀 증가할 것이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플러스 효과로 작용을 하겠지만 또 감상비, 고정비 증가 효과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성 개선하는 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터리 대형주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실제 그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흑자 구도로 안정적으로 진입하느냐 여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LG화학이랑 SDI는 조금 더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SDI는 지금 전기차 배터리만으로 했을 때 올해 연간으로는 한 자릿수 초반 정도의 영업이익률 이제 달성할 거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 가면서 이제 로우 미드싱글, 미드싱글 이렇게 갈 거다라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내년에 이제 흑자 전환한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우 미드싱글의 뭐 싱글이라고 하는 거는 한 자릿수 초반의 영업이익률. 그것도 뭐 맨 처음엔 그냥 2, 3% 그러다간 뭐 5, 6%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좀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 소형 전지에서 돈을 버는 것처럼 10%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배터리 섹터가 이제 자동차 섹터의 부품 서플라이 체인으로 편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 업체들에게 주던 평균 마진을 보면은 뭐 예상 마진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부품 업체들에게 보통 한 5% 주거든요. 짜죠 많이. 그렇죠. 그나마 이제 뭐 컨티넨탈이나 이런 이제 큰 회사들이 뭐 한 10%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시장의 눈높이는 5%도 쉽지 않다라는 거기는 해요. 근데 이제 향후에 모르죠. 지금 이제 그 생각보다 완성차 쪽에서 배터리 쪽으로 가격 협상력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워낙 배터리 플레이어가 너무 적거든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전기차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와중에 생각보다 마진을 잘 취할 수 있다라는 장밋빛 전망도 있고요. 쉽지 않다라는 전망들도 지금 혼재해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올해 만약에 생각했던 것만큼 마진이 올라와 주면은 주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디베이시 세게 붙고 있는 지점이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야, 근데 그냥 우리 저 영모님 말씀만 듣기로는 그냥 제가 그냥 듣고 판단할 때는 야, 쉽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이 좀 신기술 막 이런 거 나올 때만 해도 그래도 보통은 마진율이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어떤 거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일반화되면 그 마진율 줄어들고 경쟁하고 뭐 이럴 텐데 지금 아직도 저 보급률 3% 뭐 5%도 안 되는 이 신기술인데도 마진율을 벌써부터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야, 이거는 또 공장 짓는데 엄청 돈 많이 들고 이게 과연 되는 사업일까 걱정이 좀 됩니다. 저는 저도 계속 이 마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면밀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중에 뭐 아무리 저 시기 지나고 해도 뭐 애플처럼 이렇게 막 마진율 세게 나오고 이건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 그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 이 배터리라고 하는 재화는 이 변동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애플은 애초에 사실상 뭔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봐야 되니까 논외로 하고 이 제조업이라는 한국 테크 산업을 보면 제일 마진이 높은 게 디램이거든요. 디램이 뭐 좋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50%까지 나오니까 고정비 비중이 50% 이상이 되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고정비는 그냥 딱 정해져 있고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이제 이상의 부분은 그냥 마진으로 다 수치를 하니까 이제 마진율이 그렇게 높게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배터리는 고정비 비중이 35%가 채 안 돼요. 변동비 비중이 거의 70% 가까이 돼요. 그 말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치할 수 있는 마진의 크기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네 진짜. 아유,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이 배터리 쪽을 좋게 보고 있다면, 네. 지금이든 혹은 뭐 1, 2년 앞으로도 한 3, 4년은 대형 업체에 투자해서 괜찮은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거두겠다는 목표는 조금 좋은 선택은 아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출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다녀보면 저는 SDI를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지금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추천을 듣고 사는 분들의 기대감이 작년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는 해요. 작년에 3배 갔으니까요. 근데 이제 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익성이 올라가는지 여부를 좀 보고 봐야 네. 되는 시기이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생각보다 이 SDI도 마찬가지고 이 선발 주자들이 한국 업체들이 이 R&D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이 중요해지는 시기고 향후로는 중국이나 유럽 업체들과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이엔드 쪽에 좀 수익성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수익성 개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업사이드가 네. 작년처럼 한 해에 두 배 뭐 이렇게 가는 시기를 기대하지는 말자라는 거죠. 계속 좀 기대치를 낮출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빅3 회사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소재나 부품 회사 이 회사들 별로 투자하는데 전략은 좀 달라야 되겠죠. 예를 들면 빅3를 투자할 때는 네. 정말 낮은 수익률에 좀 안정적인 투자로 이제 그냥 세 개 중에 뭐 하나를 이제 고른다든지 이렇게 가야 될 것 네. 같고 네. 그다음에 소재 부품 쪽은 그래도 좀 어떤 뭐 핵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중에 어떤 전략으로 하여튼 들어가는 게 좀 좋겠습니까? 일단 대전제는 그러니까 항상 그렇듯이 이제 가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격? 네, 그러니까 주가요? 이제 네, 지금 주가 레벨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산업이 어느 산업이 압도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네. 뭐 각각의 이제 그 투자 포인트들이 있죠. 그 안에서 꼭 어디 뭐 동박이 좋다, 전해액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다 네. 좋은데 다만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지금 가격들이 다들 뭐 PER 30배 이상 대부분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들은 뭐 100배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22년, 23년 실적 추정치가 높아져서 가격 부담이 좀 해소되는 업체들 위주로 보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이었고요. 네. 네. 그런 걸 보면서 좀 투자 네, 가격을 게... 보자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 SKIET잖아요. 네네. 여기는 굉장히 관심 많았고 최근에 그 IPO 한 대 중에 거의 돈 제일 많이 몰리는 회사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그 뒤로는 영 힘을 못 쓰는 것 같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SKIET를 보면서 이제 확실히 시장 기대치가 많이 이제 높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가 SKIET 상장하기 전에 목표 주가가 14만 8천 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목표 시총이 10.6조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로직이 뭐였냐면 지금 이제 2023년 예상 실적에다가 PER 40배 주자라는 거였어요. 이제 다른 업체들은 보통 한 PER 30배 정도를 타겟팅 네. 밸류로 활용을 하는데 여기는 자체적인 프리미엄 요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뭐 이제 자본력이 좀 더 있다라든지 이 마진이 좀 높다라든지.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10.6조 원인데 당시에 네. 그 상장 당시에 시가총액이 7.5조 원이었거든요. 공모가 상단이. 그러니까 이제 7.5조 원에 상장을 하는 건데 이제 목표 시총이 10.6조 원이면 일단 상한가는 간다라는 거죠. 상한가 이상은 간다라는 네네. 거죠. 근데 뭐 기억하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시장은 이미 이제 더블 상한가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따상을 염두에 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그 컴플레인이 많았어요. 이제 뭐 이게 좀 이제 뭐 욕도 많이 먹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소재 업체들 뭐 대형주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좀 가격을 계속 봐야 되고요. SKIET는 주가가 안 좋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애초에 굉장히 높은 시총, 높은 밸류로 상장을 했고요. 네. 그 높은 시총에서도 상한가 이상을 간 수준으로 지금 주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따상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거지 지금 뭐 주가가 안 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좀 전에 IPO 했던 친구들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네. 이 뭐 배터리 관련된 그
너무 큰 꿈을 좀 많이 꿨었군요. 네, 네 그렇죠. 물론 이제 SKIT 좋은 회사니까 네. 좀 다른 업체들보다 좀 프리미엄을 주기는 했는데 그거를 네. 감안한 시총이 지금 현재 시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뭐 이제 23년 이후에 24년, 25년 실적을 당겨오면서 좀 업사이드가 더 생기겠죠. 근데 네. 지금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아, 그 저 배터리 관련해서 SKC나 포스코 케미칼 쪽도 굉장히 그 주가 세게 많이 갔던 친구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요즘은 그렇진 않죠.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마침 네.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재밌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은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YTD로도 지금 40%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재밌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포스코 케미칼은 작년 재작년에 기관 공매도의 타깃이었어요. 공매도의 타깃이었어요. 항상. 포스코 케미칼이. 네, 포스코 케미칼이. 네. 근데 이제 굉장히 피본 기관들이 많죠. 쇼커버 나오면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숏의 논리는 사실 굉장히 리즈너블해요. 포스코 케미칼은 이 전체 매출에서 50% 이상이 여전히 철강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회사고요. 포스코 케미칼? 네,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음극재를 하고 있지만 네네네네. 전체 매출에서는 배터리 이 이제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 50%가 안 되거든요. 이익 비중은 더 낮아요. 그런데다가 네. 가격은 제일 비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관 입장에서는 쇼치기가 제일 이제 매력적인 회사인 거죠. 근데 이제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올해도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중에 주가가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재밌는 사례를 보여준 건데 네. 이 프리미엄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좀 이제 면밀하게 봤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지만 네. 이 자본력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배터리 섹터의 독특한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요의 피크아웃 우려가 없다라는 거였잖아요. 수요는 계속 성장을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발빠른 공급 대응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수요를 이제 빠른 증설을 통해서 빨아들이느냐 여부가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히 이제 캐펙스가 필요하니까 이게 자본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해당 양극재 산업 내에서도 자본력이 더 강한, 그러니까 자본의 규모가 큰 업체에게 시장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포스코 케미칼이 자본이 한 이제 1조가 좀 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경쟁사 양극재들은 한 2천억에서 5천억 레벨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자본의 규모가 크다라는 점이 있는데 사실 이게 근데 이제 압도적으로 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모회사 자본,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라고 하는 모회사의 자본 47조 원이 굉장히 중요한 프리미엄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정성적인 부분에서 포스코가 그냥 뒷배를 지키고 있으니까 얘는 프리미엄 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실제 포스코 케미칼이 작년 12월에 유상증자를 발표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희석 비율이 거의 30% 정도 되는 유증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 그러고 당일 그 다음 날 주가 빠지고 그 이후에 주가가 두 배를 갔거든요. 이 지분이 30%가 희석이 됐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네.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게 유상증자하면서 포스코가 100% 다 참여를 해주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수요가 증가하는 이제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네. 이 빠른 증설이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돈을 누구보다도 가장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걸 이제 보여주게 된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코 케미칼은 이 모회사의 자본력 프리미엄이 굉장히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에 굉장히 큰 프리미엄 요소를 작동을 하고 있는 셈이고요. 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까지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네. 비슷한 논리로 지금 접근을 하는 게 SKIT긴 했어요. 그래서 네. SKIT도 이제 프리미엄을 준 건데 얘네는 여기도 역시 이미 비싼 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시점에서 네. 이 배터리 관련주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네네. 아니면 살까 말까 고민 중인 분들도 계실 텐데 네네. 안 사고 계신 분들이 들어가도 괜찮을 정도의 가격대입니까? 아니면 지금 만약에 안 갖고 있다면 조금 더 조정 보고 들어가는 게 더 낫습니까?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 전망 자료에서 사자고 말씀드린 종목들은 지금 사도 되는 종목들이고요. 네. 나머지 종목들은 업사이드가 커 보이진 않습니다. 저희가 뭐 포스코 케미칼 업사이드가 네. 저희가 2023년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했을 때 지금 업사이드가 뭐 15% 내외예요. 그래서 뭐 살만한 그러니까 이제 투자 의견은 바이로 나가거든요. 네. 업사이드가 15% 이상이면. 근데 이제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제 주가가 상당 부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갖고 있던 분들도 네. 막 팔 필요까지는 없지만 조금 다른 쪽으로 투자를 돌리려면 현금화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겠네요.
이제 배터리 섹터는 중장기 성장 가시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장기 투자하기에는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다른 쪽이 이제 최근에 뭐 다른 쪽이 이제 많이들 움직이니까 네네. 그때 좀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뭐 그런 것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대략 뭐 우리 듣는 분들도 대충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오늘 그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 중에 혹시 요 얘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좀 빼먹었다 하는 말씀들이 있으시면 시간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거의 다 말씀 주셨나요? 네,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요. 네. 마진 보면서 좀 대응을 하고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이 가격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가격에 민감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비싼 섹터이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이제. 조금 이제 작년에는 사면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형주가 3배 갔으니까 중소형주들은 정말 5배 간혹적으로 많아요.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들조차도요. 근데 여기에서 얘네 이 업체들은 추가적인 증설을 통해서 실적 눈높이를 높여줬기 때문에 이제 가격 매력이 생겼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도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격을 보면서 이제는 좀 선별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작년보다는 배터리 섹터에 대해서는 좀 접근하실 때 난이도가 높아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선별해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주식시장이 네. 좀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공부를 해야 되는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공부하는데 네. 우리 또 배터리 쪽에서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선임연구원님과 함께 배터리 업종 관련된 뭐 투자 이야기 쭉 한번 나눠봤고요. 아마 배터리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뭐 배터리 관련된 투자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예, 그래 도움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김현수 선임 연구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혹시 하나금융투자 홍보하실 거 있으면 빨리 시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먹으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저희 그 하나TV도 얼마 전에 이 저희는 뭐 약소하지만 이제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아유, 실버 버튼 받았다고 네. 막 서로 저희끼리 실버 버튼은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뭐 3%에 비하면 아직 미약하지만 에이. 저희 이제 모닝 미팅도 매일 라이브로 이제 송출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네. 좀 잔실수들이 많긴 한데 그만큼 이제 날것의 방송을 이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TV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모닝 브리핑이 몇 시에 시작하시죠? 같은 시간입니다. 7시 반에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매일 이 섹터별 산업 세미나를 따로 또 올려드리니까 그것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 하나TV 들어가 보시면 섹터별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뭐 정보들 분석들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그 저 우리 5G 전문가 거기 계시죠? 네, 저희 기업 분석 실장님 김홍식 상무님. 아유, 네. 언제 한번 좀 네네. 모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김현수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